예, 반갑습니다. 예. 자, 프린트 받으셨죠? 프린트. 자, 복습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죠. 자, 1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자,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 앞에 칠판 보세요. 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자, 여기서 세 군데가 포인트예요. 세 군데.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자, 등기를 마친 경우. 그죠? 두 번째 포인트는 접수한 때. 자, 세 번째 포인트는 효력을 발생한다. 다 각각 다 장난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바꿔볼 수 있는데, 자, 마친 경우 언제죠? 등기가 맞춰지는 거는 식별보, 다 도장 찍어야 되는 거죠? 식별보. 자, 그다음에 접수한 때 똑같은 말로 저장한 때, 접수 저장한 때. 자, 그다음에 효력을 발생한다. 자, 이때 효력을 뭘까요? 자, 이때 효력. 네, 물권 변동. 자, 등기의 효력이죠? 자, 등기의 효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등기의 효력의 가장 첫 번째가 자, 물건에 대한 권리가 변동된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죠? 자, 또 다른 효력 뭐 있을까? 등기 효력. 응? 등기 효력. 대항력. 그죠? 대항력. 등기하면 저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죠? 예, 또 등기 효력 뭐 있을까? 응? 공신력. 있다고. 없어. 또, 그것도 생각났어. 공신력 없어요. 그죠? 예. 자, 공신력이란 효력은 없다 그랬죠? 예. 근데 추정력은 있어, 없어? 추정력이지, 추정력. 됐죠? 자, 그 다음에, 먼저 한게 세요? 늦게 한게 세요? 먼저 한게 세지. 자, 그런 효력이 있죠? 먼저 등기하면 내가 세다. 자, 그 효력이 뭘, 무슨 효력이랄까? 선등기 우선이었지? 그런 것도 어디서 배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자, 그런 거는, 저하고는 얘기 안 합니다. 선등기 우선이었지? 이런 거는, 아, 시험에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전안 합니다. 복잡하긴 더럽게 복잡한데, 예, 그거는 시험에 나온 지한뭐 10여 년 이상 됐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는 짓이에요. 자, 무슨 효력? 자, 순위가 먼저 쎄. 예, 먼저 자리 잡았어. 그럼 뒤에 들어온 애들보단 쎄. 자, 이런 효력이 있어요. 그 효력 이름은? 예? 자, 예를 들어서 같은 구에 있는 등기끼리는 자, 무슨 번호를 본다? 접수 번호? 순위번호? 뭐라고요? 같은 구는 순위번호. 자, 다른 구는 접수번호. 그런 게 무슨 효력이라고 그래요? 아, 효력 이름은 모르겠네. 자, 그런 걸. 자,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해요. 순위 확정적 효력. 자, 우리 교재 157페이지 잠깐 봐요. 자, 157. 자, 교재 157페이지 봐요. 157. 157. 자, 나는 뭐 하나도 모른다 그러지 말고, 자, 자꾸 책 보고, 자,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157페이지 3번에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써져 있죠? 순위 확정적 효력. 자, 뭐, 같은 구, 다른 구, 이런 거는 이제 대충 기억이 났는데, 그게 뭔 효력인지 까먹었죠? 자,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다시 156페이지에, 자, 156페이지에, 아래쪽에 큰 2번에 등기의 효력이라고 써 있어요? 등기, 제목이 등기의 효력이잖아요. 자, 등기 효력의 첫 번째 효력이 뭐라고요? 권리 변동 또는 물권 변동. 자, 권리 변동, 물권 변동 효력이 있죠. 자, 두 번째 효력은 뭐가 있어요? 대항력. 자, 세 번째 효력은 순위 확정적 효력. 또 넘겨 보시면 추정적 효력.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후등기 저지력. 자, 이거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하고요. 또 6번으로 가시면 점유적 효력. 효력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자, 6가지나 효력이 있죠? 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의 효력이죠? 그래서 이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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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한 때. 자, 등기하면 효력 발생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등기가 접수한 때. 그렇죠? 자, 그냥 단순한 문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많은 게 담겨 있어, 이 안에. 자, 여러 가지 효력 중에, 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시점 언제다? 접수한 때. 단 조건이 있어요. 접수하고 각하돼 버리면 효력이 안 나옵니다. 접수돼서 어떻게 돼? 맞춰져야 돼. 접수돼서 맞춰질 때까지 가야 돼. 그리고 나서 효력은 밑에부터다라고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충 읽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짧지만 장난칠 거리가 되게 많은 문장이 있고, 길지만 장난칠 게 한두 개밖에 없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그때마다 다 따로따로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건 되게 깊이 있는 문장입니다. 자, 맞춰졌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일단 맞춰졌어. 예. 그렇다면, 자,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또는
저장된 때, 접수 저장 같은 거라 했죠? 등에 맞춰지면.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자, 장난칠 거리 되게 많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장난칠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자, 두 번째. 187조 있습니다. 자, 187조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자, 법률 규정이죠? 자, 법률 규정 187조 뭐 있을까? 상속, 공용징수, 자, 판결, 경매, 자, 기타 법률의 규정. 자, 물건 취득할 때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자, OX. X죠. 자, 왜? 매매. 매매 아니라 경매. 라고, 자, 지난주에 제가 수업하다가 마지막에 그랬죠? 다음 주, 저 복습문제 2번은 X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지난주 수업 끝날 때 그랬어요. 다음 주 복습문제 나올 건데, 저 2번의 정답은 X다. 그래서 경매를 매매로 바꿀 것이다. 라고 제가 수업했던 기억이 인제 기억나? 지금 예, 지금이라 나면 참 다행이죠. 그래서 이번 X 약속대로 했습니다. 다시 상속은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죠. 등기 없이도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자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자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등기까지 해야 그랬더니 확실하지. 그러면 안 돼요. 자,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돼요. 등기까지 해야 처분할. 그러면 상속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자, 언제? 돌아가시면 그러지 말고. 사망 시효죠. 자, 비상속이 사망 시효죠. 좀 이렇게 이제 말을 좀 세련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교재 잠깐 볼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54페이지 보세요. 자, 154. 자, 154페이지 보시면, 자, 6번에 등기 없이도 있죠? 자, 154. 자,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물건 변동 187조라고 써져 있고요. 외우셔야 돼요.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자,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등기는 처분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밑에 1번에 상속 써있죠? 네, 상속. 자,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 언제? 사망시. 자, 공용징수 수용하는 거요. 자, 등기 없이 물건 변동 언제? 수용 개시. 그죠? 자, 판결은 언제? 형성 판결이 확정된 때. 확정된 때. 자, 경매는 등기 없이도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자, 물건 변동이 되는 거죠. 예. 그 밖에 기타 범위 규정이 8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신축이라든가. 또 자, 피담보 채권의 소멸이라든가 자, 이런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소멸하거나 변동을 한다라겠죠. 전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모델어도 일단은 187조는 법률 규정이다.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건 알아야 돼요. 자, 186조는 뭐였죠? 자, 186조는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는 등기해야 물건 변동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요거는 153페이지. 153. 자, 153페이지 밑에 보시면 법률 행위라고 제가 파란 글씨 넣어놨습니다. 자,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가 뭐 있어요? 매매나 증여나 교환이나 자, 각종 저당 설정 계약, 전세 설정 계약, 계약들이죠. 자, 이런 계약으로 자, 물건 득실 변경하려면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때 등기 효력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 등기 효력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물건 변동의 효력이죠. 이제 이게 다 연관이 돼야 돼요. 한꺼번에. 자, 물건 변동. 네.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자, 앞에 보세요. 자, 3번. 등기 공신력이란 등기를 단순히 믿고 거래한 자에 대해서 그 믿음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진짜처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겠다. 너한테 거래를 주겠다. 이게 공신력이에요. 자, 우리나라 학설 판례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OX. 뭐라고요? OX. 오지. 인정하지 않는다. X 이러면 틀린 거죠. 예. 자, 이거 오잖아요. 오, 그죠. 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예.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그런다. 아는데 틀렸다고. 예.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맞는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인. 자, 이전등기 받은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은 제3자한테도 주장하지만 전소유자한테도 주장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전등기 받았잖아. 그죠. 이거를 뒤집으려면 네가 입증해야 돼. 라는 거죠. 그래서 전 명의인한테도 적법하게 취득한 걸로 추정한다. 자, OX. 오, 맞는 말이죠.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공신력은 부정되는 거죠. 자, 등기 순서는 안 해, 순서. 같은 구는 다른 구는
접수번호. 자, 표시번호 틀렸죠? 표시번호 틀렸습니다. 자, 표 보세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순서 얘기하는 거 순서. 자, 순서 따지는 방법이, 자, 같은 분은 순위번호. 자, 다른 분은 접수번호. 됐죠? 자, 요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을구의 순위번호 보이세요? 자, 1순위 뭐 있어요? 전세권. 자, 2순위 뭐 있어요? 저다. 근저당권. 누가 더 세? 전세 세지 뭐. 자, 뭘 보고 알아요? 순위번호 보고 알지. 자, 둘 다 을구잖아요. 얘도 을구, 얘도 을구니까 순위번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만약에 저당권이 돈을 못 받았대. 자, 돈 못 받으면 경매 쳐버려요. 경매 쳐서 날라가. 그럼 얘도 날라가요? 날라가요? 예? 자, 지금 선순위잖아요. 선순위. 선순위면 지금은 안 날라가지. 아시겠죠? 자, 근데 바꿔요, 바꿔. 자, 바꿔. 자, 저당 1번 들어왔죠? 이거 전세 들어왔죠? 만약에 얘 돈 못 받아서 경매 치면 얘 날라가요? 날라가지 뭐, 얘는 날라가지 뭐. 아유, 뭐 어려워. 1번, 2번인데, 그죠? 예. 바꾸면 틀린단 말이에요, 바꾸면. 그죠? 그래서 저당 있는데 전세 들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한번 들어가 보든지. 예. 자, 장난 아니야, 진짜. 예, 정신 차려야 돼. 자, 같은 구에 있다 그러면 무슨 번호 봐라? 순위 번호 봐라. 아시겠죠? 예, 자, 만약에 둘 다 저당이다. 둘 다 저당이다. 날라가겠죠? 그럼 1번이 돈 다 챙겨가고 남는 도에서 2번 챙겨가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게 순위 확정적 효력에 같은 구는 무슨 번호다? 순위 번호다. 이런 거예요. 자, 다시. 자, 갑구의 2번 가등기. 보이세요? 예, 자, 을구의 1번 저당권. 자, 갑구의 2번 순위 하고요. 자, 을구 1번 순위 하고요. 자, 뭐가 더 센 거요? 자, 이거는 순위번호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뭘? 접수번호. 접수를 봐야 돼. 자, 근데 접수번호는 몇 년도 접수번호인지 봐야 된다니까? 몇 년도 접수번호를 봐야 돼. 그죠? 자, 이거 몇 년도예요? 16년도. 이거는 17년도. 누가 더 센 거요? 16년도. 이게 센 거지. 그럼 얘가 본등기를 치면 얘는 죽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얘가 경매를 치면 얘는 안 죽어요. 세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구니까 뭘 봐라? 뭐라고? 접수번호 보라고. 자, 다른 구는 접수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 그죠? 잘 봐요. 뭐 바뀌었어요? 또 속없이 색깔이 바뀌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예. 자, 뭐가 바뀐 거예요? 이거 바뀌었지. 아무리 101호라도, 자, 언제 거예요? 18년도 거지. 저, 여기는. 7년이고 누가 먼저요? 이 먼저지 뭐. 이거 어렵다 그러면 안 돼 지금. 예. 그 얘가 경매 치면 얘 죽는 거예요. 알 수 있죠? 예. 근데 얘가 본등기 치면 얘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가등기 전에 들어왔으니까. 자,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이거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인다니까. 심각하다니까. 자, 서로 다른 구는 무슨 번호 봐라? 접수 번호 봐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자,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 됐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실제 등기 보실 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대지권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접수번호. 자, 대접. 자, 다른 구는 접수번호. 자, 대지권은 접수번호. 자, 같은 구는 순위번호. 그래요, 순위번호. 됐어요. 자, 다시 책 보고 갑시다. 우리 책 다시 봐요. 자, 다시 봐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57페이지 다시 보세요. 157. 자, 157페이지 다시 보세요. 157. 자,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57페이지에 거기 개별 등기 순위 보이세요? 자, 같은 구는 순위 번호. 자, 다른 구는 접수 번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5번. 자, 동그라미 5번에 뭐 있어요?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와. 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록 중 해당된 등기. 이 두 개의 순서는 접수에 따른다. 됐죠? 자, 뭔지 모르지만 그냥 대지권하고 쭉 순서 물어보면 접수번호, 접수번호. 일단 외우세요. 일단 대지권의 순서 물어보면 접수번호. 네. 자, 조금 있다가 자세한 설명 이건 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지문 한번 확인했고요. 자, 다음 계속해서 7편 보세요. 자, 앞에 보시면 자, 6번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물건. 자,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등기할 수 있다. 그죠? 자, 근데 다만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은 자, 토지와 건물에 한한다. 자, OX. 오죠. 예, 부동산이 토지와 정착물인데 모든 정착물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정착물 중에 뭐만 돼요? 건물만 되는 거죠. 토지 건물에 한해서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토지 건물이 아닌 다른 부동산 비슷한 것들을 등기한다 그러면 다 다른 법이요. 다른 법을 하고 자, 저하고는 요 부동산 등기법만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토지 건물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자, 다른 법에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무슨 공장재단, 임목,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준부동산에 가면서. 선박. 그런 거 다 딴법이야. 딴법이고. 자, 저하고는 요 법만 얘기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 건물. 그죠? 예.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7번. 권리 일부 지분 나왔죠? 자, 권리 일부 지분. 요거 이전돼요? 권리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가 있어요. 자, 지분은 이전하죠? 내 지분만 판다. 그죠? 부동산 일부. 자, 이거 이전 등기는 분할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자, 둘 다 이전인데, 하나는 지분 이전이고, 하나는 부동산 일부 이전이잖아요. 요거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책을 또 확인하고 가죠. 자, 우리 교재. 페이지 153페이지. 자, 153. 153페이지 또 보세요. 자, 153. 153페이지 메뉴에 표 있어요, 표? 153페이지 메뉴에, 자, 표, 표. 자, 그 표에다가 누가 막 별표 쳐놓고 막 그랬어요? 예, 별표 쳐놨어요, 그죠? 예. 자, 안 쳤으면 지금 치면 되지, 뭐. 그죠? 예, 쳐놓은 사람도 뭐, 이제, 쳐놓고 까먹었는데, 뭐. 자, 지금 치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럼 다음 주에 기억하면 돼요. 자, 별표 쳤어요. 예, 자,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는 완전 다른 거예요. 부동산 일부 권리 일부는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 집 작은 방이 뭐예요? 우리 집의 작은 방. 부동산 일부지. 그죠? 자, 땅을 둘이 반반씩 내서 산다. 한 필지를. 둘이 샀어. 공유하죠? 내가 가진 토지 전체에 대한 2분지 1 지분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권리 일부죠. 일부. 자, 내 지분만 팔고 빠질 수가 있다. 자, 내 지분을 팔고 이전시킬 수가 있다. 그죠? 자, 우리 작은 방만 팔 수가 없죠. 그죠? 자, 작은 방을 진짜 팔고 싶으면 어떡할까? 예? 작은 방 분할해요? 작은 방 분할 어떡하지? 우리 집 작은 방 어떻게 분할해? 예? 또 생각해보니까 막막해. 자, 어떤 분이 이제 막 머리를 굴리는 거지. 작은 방을 분할해보겠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아. 그 다음에, 자, 작은 방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문을 하나 빼. 그죠? 예, 그러면 그 작은 방은 이쪽으로 안 들어가고 저쪽으로 들어갔지.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 막혔죠? 그럼 집이 몇 개 된 거예요? 뭘 두 개야? 하나지. 뭘 두 개야? 자, 이쪽 막고 저쪽 들어오면 두 개 돼요? 그럴 리가 없잖아. 예. 됐어요? 자, 그래도 하나예요, 하나. 근데 이거를요, 자, 이제 등기소 가가지고, 그죠? 예. 아, 예. 원래는 이제, 김포시청에 먼저 가야 돼. 먼저 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건물을 분할하려고 그런다. 이제 구분 등기라고 그럽니다. 구분. 건물 구분하려고 그런다. 이거 해가지고 대장 정리하고 등기소에 가서 구분 등기를 내면 101호, 102호가 될 수 있어. 그럼 몇 개가 돼요? 두 개가 되지. 그럼 등기를 두 개로 내는 거예요. 그럼 갑구가 두 개가 나와. 을구도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부동산이 별개로 두 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하나를 팔 수가 있어. 근데 그러기 전에는 작은 방은 팔아, 못 팔아? 못 팔아. 자, 분할을 선행하지 않고는 자, 일부를 이전할 수는 없다. 토지나 건물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토지 분할이라고 하고 건물은 건물 구분. 건물을 구분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도 다 구분 건물이에요. 그래서 구분 건물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자,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권리 일부와 권리 일부 지분이죠. 그래서 부동산 일부 두 개는 완전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다음 8번 보시죠. 자, 8번. 8번. 자,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자, 권리는, 자, 권리는 물권이죠, 물권. 물권 중에서도 부동산 물권이에요. 동산 물권은 아예 안 돼요. 동산이니까 안 돼요. 네, 부동산 중에서도 부동산 물권. 물권. 자, 물권이 되는 건데요. 자,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 설정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요건 분할 전에는 안 되는 거죠? 부동산 일부니까. 요건 할 수 없다. 자, 그 앞에까지는 맞는데 뒤쪽을 틀리게 해놨어요. 자, 9번. 29조 12호 각하사유에 위반한 등기 신청을 잘못 실행했대요. 자, 무효요? 무효요? 무효는 아니에요?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자, 지금 몇 호라고 했어요? 11호, 12호. 자, 29조가 몇 호까지 있죠? 1호, 2호, 3호, 4호 쭉 해서 11호까지 있어요. 그죠? 자, 1호가 뭐죠? 관할 위반, 관할 위반. 딴 동네 거 들고 왔다. 그럼 안 되죠? 자, 각하. 자, 2호가 뭐죠?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게 등기할 거리도 안 되는 거다. 그죠? 등기할 물건 자체가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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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 뭘 또 무효야. 각하, 각하, 각하. 3호부터 11호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각하, 각하, 각하. 자, 이제 각하 사유가 11개리니까. 자, 어디든 걸리든 하나라도 걸리면 뭐예요? 각하, 똑같아. 이게 왜 나눠졌나 하면요. 자, 만약에 깜빡하고 뭐예요? 간과하고. 자, 깜빡하고, 자, 간과하고. 각할 거를 잘못해서 어떻게? 실행했다. 자, 각할 잘못해서 실행했다. 자, 그렇다면 실행된 거 어떻게 할 거냐? 자, 봐주냐, 안 봐주냐? 자, 봐줘, 안 봐줘?
자, 유효부요? 무효. 자, 유효부요? 유효. 여기서 달라진 거야. 그죠? 자, 요건 실행됐어도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자, 무효니까 그냥 무효가 아니라 어떻게 직권으로 말소까지 되는 무효. 아, 심각한 무효란 말이에요. 만약에 직권 말소 하지 않고 있어. 야, 너 왜 안 줘? 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근데 이거 유효죠? 이거 말소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의신청 자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지금 몇 호라 그랬어요? 11월이지. 깜빡 실행됐으면 유효부요? 유효란 말이에요. 자, 이걸 무효라고 하면 틀리겠지. 이해되세요? 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자, 29조 몇 호라고요? 11호. 각하서 11개 중에 마지막 거. 자, 그 각하서 위반한 등기 신청 어떻게? 잘못 실행했대. 실행했다는 것까지 봐야 돼요. 각하된 거는 당연한데, 자, 각하를 안 하고 실행했다. 잘못했잖아요. 그래도 완전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자, 직권 말소 될 수는 없다. 자, 이의신청할 수도 없다. 해요. 그래서, 자, 이의신청할 수 없다라고 책에 썼던 기억이 안 썼나? 자, 안 썼나 보다. 네. 자, 교재 잠깐 볼까요? 자, 16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61페이지. 자, 161페이지. 보이세요? 썼어요?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없다, 막 이런 거 써놨어요? 예, 안 썼으면 뭐 지금 쓰면 되지 뭐. 예, 뭐. 아니면 다음 달에 쓰든지 뭐. 예. 그래서, 자, 지금 161페이지에 예, 양가로 1번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할 것 있죠? 양가로 2번이 등기할 수 있는 상의 것. 자, 요 두 가지가 1호 이유라 그랬고요. 자, 양가로 3번에 뭐라 됐어요? 3번에 신청 절차에 흠결이 없을 것. 자, 3호 이하 몇 호까지 있다? 11호까지 있다. 3호부터 11호. 위반이라 하더라도, 자, 판례는 당사자에게 등기 신청 의사가 있고, 실체적 유혹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 유효하다라고 돼 있죠? 예, 요거는 깜빡 실행됐어도, 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고, 자,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다. 라고, 자, 거기다가 참고 몇 페이지라고 써놨어요? 안 썼어요? 참고 페이지 안 썼어요? 안 썼으면 쓰면 되지 뭐. 자, 245페이지 참조. 245. 썼어요? 안 썼어요? 자, 245 참조. 써볼까요? 245. 자, 이게 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자, 245페이지 한번 자, 펼쳐볼까요? 자, 245페이지 가보시면 양가로 4번이 있을 겁니다. 자, 245페이지 양가로 4번에 뭐라 되세요?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그래서 간과, 깜빡한 거지. 잘못 실행한 거야. 자, 이 등기 효력은 자, 유효인 것도 있고 무효인 것도 있다. 써져 있죠? 자, 1호 관할 위반.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간과하고 한 등기는 당연 무효고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 자, 이의관계는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1호 이유를 제외한 나머지가 몇 개 있어요? 9개 있겠지. 9개. 자, 3호부터 11호. 그 각하사유를 깜빡 간과하시라는 등기는 실체관계 부합하며 무효는 아니므로 직권 말소 대상도 아니고 이의신청 대상도 아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같은 얘기를 제가 두 군데에 쓰는 겁니다. 두 군데다가. 자, 됐습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자 10번 질문 한번 볼게요. 10번. 자, 10번. 자, 기존 등기가 전부. 자, 원시적인 이유로 부적법이 됐어요. 이 전부를 지우는 게 말소다. 자, OX. OX. O죠. 자, 전부 잘못되면 지워야 되겠죠? 말소입니다. 자, 이때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랬든 나중에 이랬든 모르겠고 하여튼 지워. 지워. 전부 잘못되면 지우는 거죠. 근데 원시적일 때 뭔가 좀 다른 게 있었죠? 원시적일 때 다른 거 뭐 있었어요? 일부. 일부가 원시적으로 잘못됐다. 그때는 무슨 등기죠? 경정 등기. 그때 경정이고요. 자, 전부라는 말이 나오면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전부 잘못되면 어떡한다? 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말소한다.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책을 잠깐만 자, 확인하고 갈게요. 자, 우리 교재 그대로 앞으로 가셔서 자, 143페이지 잠깐 봐요. 143. 143 보고 가죠. 자, 143페이지 보고 가요. 자, 143페이지 보시면 그 양가로 2번은 변경등기, 양가로 3번은 경정등기. 보시죠? 자, 하나는 원시적, 하나는 후발적. 변경, 경정 둘 다 일부입니다. 일부. 자, 143이에요. 자, 맨 밑에 4번에 말소 있어요? 말소? 자, 말소는 전부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마찬가지잖아요. 전부니까. 전부 소멸시키는 거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무조건 말소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란 글씨로 딱딱 넣어놓으니까 눈에 슉 들어오죠.
들어오죠, 오죠? 신경 엄청 썼어, 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핵심 단어들만 색깔 딱 바꿔놨으니까, 그죠? 걔네들만 쭉 추려서 공부하셔도 이제 훌륭합니다. 자, 최근에 제가 질문 받은 게 있는데요, 그죠? 수업 듣고 나서 복습을 어떻게 하니? 복습을 어떻게 해요? 아, 지금 파란색으로 해드린 것만 읽어보세요. 그 오래 걸리겠어요? 금방 끝내겠어요? 예?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죠? 예. 자, 사실 단어 몇 개밖에 안 해놨기 때문에 금방 읽어요. 근데 그걸 무슨 뜻인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파란 글씨 안 돼 있는 건 어떡하냐? 그럼 건너뛰면 돼요. 건너뛰고, 그죠? 예, 나중에 필요하면 또 읽어보고, 찾아가면서 읽는 거지, 하나씩 꼼꼼하게 다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한 번에 안 끝납니다. 또 보고, 이건 뭐였지? 그럼 한번 좀 더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핵심, 건너뛰어가면서 징검다리처럼 보는 거예요. 공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꼼꼼하게 착 밀고 가겠다 그러면 무조건 포기합니다. 띄엄띄엄 넘어가야 돼요. 띄엄띄엄 넘어가고 뒤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띄엄띄엄 넘어가고 이게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진하게 가요? 진하게 가요? 대충 여러 번 가요? 대충 여러 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법학은요. 한번 진하게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절대 안 됩니다. 자, 대충 넘어가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대충 보고. 이게 가다 보면 이제 덧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체계가 잡히니까, 자, 이해는 적어도 세 바퀴 정도 돈 다음부터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눈에 익혀가면서 외워나가야 돼요. 자, 다시 잡혀보시고, 지금 11번 보시죠? 등계 실행했는데요. 자, 뭐가 보이세요? 관할이반. 또.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보시죠? 자, 그러면 그 등기 실청한 게 부합력을 불문하고 당연 무효. 자, 이 신청할 수 있다. 자, OX. 5죠. 이거 맞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죠. 진도. 솔직히 여러분 또 복습도 많이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복습을 좀 하려고 지문 좀 보는 거니까요. 요거라도 확인하시면 돼요. 자, 161페이지로 갈 겁니다. 161. 자, 161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처음에는요, 이게 엄청 욕심내시면 안 돼요. 가다가다, 자, 이제 자꾸 눈에 익은 거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뭐 있어요? 예? 네? 등록. 자, 여기는? 촉탁. 자, 여기는? 예? 네? 자, 여기는? 명주번. 소지, 지면. 그랬죠? 자, 다시 보세요. 예. 어차피 책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혼자 가려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대충 막 삼각형 있네 이러면 안 되고요. 제가, 나름 신경 써가지고 가려놨어요. 그렇죠? 자, 요건 이제 또 볼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등기는 우리가 등기소 가서 어떻게 해요?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신청은 누가 한다? 당사자가.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그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네, 당사자가 등기소 가서. 그죠? 자, 당사자가 등기소에 어떻게? 방문 신청이에요. 등기소 가서 신청해야지. 등기소. 네. 둘이 가요? 자, 누구누구?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래야 돼요. 그죠? 또 어디서 들은 거 있어가지고 할아버지와 손자 이러면 안 돼요. 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둘이 같이 가니까 공동 신청. 됐죠? 자, 신청서 써가요? 서면 신청. 자, 누가 강제를 했어요? 임의 신청. 됐죠? 자유 신청이란 말이에요. 자유 신청. 이렇게 해서 신청 원리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청서에 필요한 이 서류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신청하면 어떻게 돼, 이제? 접수. 자, 접수 똑같은 말로 저장. 자, 우리 교재 저장으로 썼었어요. 예. 자, 해줄까 말까? 심사. 자, 심사에서 등기관에 거절하는 거. 각하. 이거 안 되겠다. 라는 사유가 몇 개 있어? 11개. 자, 1호가 뭐예요? 관할반. 이유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죠. 자, 나머지 그냥 많다 그러면 돼. 자, 대신에 이거 두 개 꼭 외워야 돼요. 자, 1호 관할반, 2호 등기할 사항이 아니죠. 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가 뭐냐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여기 하나도 안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 등기가 실행됩니다. 실행. 실행된다는 게 등기부에 이제 손자 이름 쓰고 네 거다. 그죠? 이제 등기가 누가 처리했다. 라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쳤으면 등기가 자, 맞춰졌다. 끝났다. 완료됐다. 맞춰졌다, 끝났다, 완료됐다. 언제? 식별법. 자, 그럼 효력 발생은 접수 또는 저장한대. 됐죠? 자, 맞춰진 이후에는 뭘 줘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응?
명신. 자,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지난주에 했단 말이에요. 자,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절차가 기본이에요, 기본. 언제 맞춰져요? 식별번호죠. 그렇죠? 효력은 언제 발생? 접수 저장한 때. 됐죠? 저거. 지난주에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절차가 머리에 딱 들어있어야 돼요. 설마 이거 쓰는 분 안 계시겠죠? 이거 어떻게 써, 그죠? 예. 자, 요쯤 썼겠지? 그럼 탁 넘겨야지, 내가. 책에 다 있어요. 걱정 마시고. 예, 다 있어. 예, 걱정 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올해 요번 주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제가 진짜 부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필기하는 거, 쓰는 거, 그죠? 제일 싫어요. 그죠? 제발 쓰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요, 쓰라 그러면 또 안 쓴다? 쓰라 그러면 이거 쓰세요 그러면 또 안 쓰고, 그죠? 이거 눈치 박으면서 또 엉뚱한 거 쓰고 있어요. 그죠?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자, 등기를 뭘 하냐? 자, 물건 중에 부동산을 등기합니다. 동산 등기한대요. 자, 부동산. 자, 권리 중에 물권 등기합니다. 그죠? 결론만 간단히 하면, 자, 등기는 부동산, 물권 등기합니다. 자, 부동산, 물권. 자, 부동산, 물권. 근데 부동산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부동산 중에 뭐만 된다? 토지 건물만, 토지 건물에 대한 물권을 변동하는 걸 등기하게 돼 있죠. 자, 물론 채권도 등기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채권은 예외적으로 등기하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원칙은 부동산, 물권이다. 이거예요. 부동산, 물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부동산, 물권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에 효력이 발생하죠. 자, 효력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물권 변동. 자, 두 번째는 대항력, 자, 추정력, 자, 순위 확정력, 점유적. 이런 효력들이 있단 말이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효력은 물권 변동 효력. 자, 물권 변동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 접수한 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됐죠? 자, 뭐, 얘네들은 뭐 됐습니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자, 등기가 존재한다라는 건 등기부에 일단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네, 그런데 실행했으면 유효해보여요. 자, 유효가 원칙이지만 무효인 경우도 있죠. 예, 잘못 실행된 것 중에 1호와 2호. 자, 이건 암만 실행됐어도 절대 무효, 직권할 수,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나머지는 절차가 좀 잘못됐더라도 기왕 실청한 게 부합하면 유효고. 그죠? 자, 요거는 이의신청도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좀만 더. 자. 자, 법률형의 계약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등기까지 했죠? 어떻게 돼? 물권 변동. 자, 이 공식이에요. 법률형이 등기면 물권 변동. 그죠? 자, 법률형이 있는데 등기소에 아직 안 갔으면 변동이 안 되죠? 계약도 안 됐는데 등기가 되면 변동이 안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자, 둘이 매매 계약이 있어. 매매 계약이 뭐예요? 매매 계약이 법률형이. 자, 그럼 거기 합당한 등기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속 없이 매매 등기 그런 거 없어요. 매매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자, 등기 원인은 매매.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이 바뀌면 안 돼요. 등기 원인은 매매. 목적은 소유권이죠.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근데 왜 하는 거야? 매매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등기 원인은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자, 등기부에 이런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등기 원인하고 매매 나온다니까. 몇월 며칠. 등기 목적하고 나온다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자, 공동 신청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자, 그러면 이 등기를 자, 어디 가서 등기소에 방문 신청하는 거죠? 자, 둘이 같이 가요. 자, 당사자 자, 공동으로 방문 해서 자, 신청서 써 가는 거죠? 서면 신청. 알아서 하는 거죠? 이미 신청. 자, 신청을 하는 거죠, 신청.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접수. 접수하고 나서 심사. 심사 거절당하면 각하. 각하란 멘트 잘 보셔야 돼요. 자, 심사를 통과했네. 그럼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되고 식별번호 기록되고. 그러면 등기부에 원래는 요것만 써 있었다가 자, 새로운 소유자 B가 기록이 됩니다. 자, B가 기록이 됩니다. 자, 기록되면 자, 맞춰졌죠? 맞췄으면 자,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제 이만은 외워야 돼, 이제. 자, 다음 주까지 외워야 돼, 이 정도는. 머릿속에 혼자 딱 이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계약서 쓰고 등기 절차. 이 계약서 쓰는 건 양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민법 중에 배우는 거고 저하고는 요 등기 절차, 요거는 이제 정리하셔야 돼, 머릿속에.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럼 등기가 맞춰졌으니까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됐어요. 자,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등기는 자, 물권 변동에 효력을 발생시킨다. 효력을 발생시킨다. 알 수 있어요? 효력을 발생시킨다. 자, 그런데 A가 나쁜 놈. A가 나쁜 놈이세요.
나쁜 놈. 자, 무슨 나쁜 놈이냐 보니까, 등기가 다 넘어갔는데요. 자, 얘가, 자, 사기를 쳐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뻥을 친 거야. 등기소에 가서 거짓말 한 거예요. 이게 계약이 잘못된 거였다. 잘못된 거였다. 판사님들 속이고 해가지고, 그죠? 이 사람이 잘, 나쁜 놈이라서 이 등기가 불법으로 넘어간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등기를 말소시켰어. 자, 합법 말소요? 불법 말소요? 불법 말소. 나쁜 놈이야, 나쁜 놈. 합법적 계약이었는데, 거짓말 치고 가짜였다고 불법 말소 시켰어. 그래가지고, 이게 지워졌어.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에? 불법 말소 됐다니까? 누구 거야? B 거예요. 어떤 분이, 아, 그러지 말지. 아, 이제 복잡하게, 아, 이제. 뭔가 말끔한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좀 복잡하고 희한한 게 나오는 거지. 자, 얘가 나쁜 놈이라서 불법으로 말소시켰어. 그럼 등기부상, B 등기는 존재해요? B 등기 존재해요? 말소했잖아. 존재하지 않죠? 예. 네. 그럼 얘는 권리 없어져요? 안 없어져? 없어져? A가 나쁜 놈이니까 이건 밝혀졌어. A가 나쁜 놈을 밝혀졌어, 나중에. 그죠? 그럼 얘 권리 없어져요? 안 없어지지. 그러면 진짜 소유자는 누군데? B인데, 자, 등기부상 소유자 누구로 돼 있어요, 현재? A로 돼 있지. 잘못했잖아요. 그럼 불법 말소된 거 어떻게 해? 회복해야지. 자, 불법 말소된 거 어떻게 한다? 회복한다. 그죠? 자, 그러면 갔다 왔어요? 쭉 있었어요? 쭉 있었던 거지. 그러면, 자, 등기가 권리를 유지시켜줬어요? 등기가 권리를 유지시켜준 거예요? 자, 등기는 효력을 발생시켜줬죠? 그러나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교재 보세요. 자, 교재. 자, 161페이지. 자, 161페이지 밑에 보시면 4번에 등기 기록에 존재할 거 써 있죠? 자, 존재할 거. 요건이 두 개 있어요. 자,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러나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유효하게 존재했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등기가 표상한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회복하면 되지. 그렇죠? 회복. 그럼 갔다 온 거예요? 쭉 있었던 거예요? 쭉 있었던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 까먹어도 돼요? 까먹어도 돼요? 까먹어도 되고 효력 존속 요건이다. OX. X.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외우시라 그러니까 나는 원리를 파악하고 싶대. 그럼 설명하니까 어렵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예. 자, 설명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마시고 효력 발생 시키는 요건이 되죠? 예, 네. 예.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다. 요거 설명한 거예요. 자, 밑에 중복 등기 보이시죠? 중복 등기. 자, 집이 하나인데 등기가 두 개 났어.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지. 그거 어떻게 해? 하나를 없애버리고 하나를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선등기 골라, 후등기 골라. 예? 두 개가 들어왔어, 등기가. 잘못됐잖아요. 그럼 선등기 골라, 후등기 골라. 예? 자, 선등기를 고르는 경우도 있고, 자, 후등기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근데 뭐가 더 많을까? 선등기가 많아. 후등기 고르는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자, 시험에 나오면 뭘 찾아야 돼요? 선등기 찾으세요, 선등기. 아시겠죠? 자, 이거 복잡한 절차가요. 자, 넘겨보시면. 자, 162페이지에, 자, 162페이지에 맨 위에 동일인 명의, 동일인이 아닌 명의, 또 참고의 토지 중복 등기 기록 정리 방법 등등등 해가지고 한 페이지가 가득 써있죠? 예. 네.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자, 안 나와요. 예. 네. 나오면 어떡해? 선등기를 찍으세요. 선등기로. 자, 찍으세요. 자,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자, 사실은 이 중복 등기 정리에 대해서, 자, 예규가요. 거의 책 한 권이 따로 있어요. 그나마 줄이고 줄여서 거기다 이제 그만큼 써드렸는데 이것도 자, 여러분이 공부해가지고 맞출 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 확률 높은 걸로 자, 선등기 후등기? 선등기 여기 찍으시면 돼요. 선등기.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온 게 저 거의 10년간 거의 없어요.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니까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 맞출 확률 없습니다. 자, 중복등기 나왔다 어떻게?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 이렇게 찾아요. 그렇죠? 이게 중복 등기 정리 방법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자, 163페이지로 가시죠. 자, 이제 실체적 유효권이라고 납니다. 자, 실체 요건, 실체 관계에 부합할 거 써 있죠. 자, 등기가 유효하려면 등기 기록이 실체 관계와 부합해야 된다. 자, 즉 등기에 부합하는 부동산과 명인이 존재해야 되고 또 등기된 대로 물권 행위도 존재해야 되고 다만 물권행위가 반드시 등기보다 먼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므로 유효한 물권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위조한 등기가 먼저 일단 들어왔으면 무효예요.
자, 계약도 안 하고 등기를 쳤대. 나쁜 놈이죠? 예. 네. 근데 나중에 다시 만나서 친하게 됐대. 그래서 계약서를 나중에 썼대.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유효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질판 보시면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다. 계약이 아직 아니다. 그럼 물건 변동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친해져서 계약서를 썼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그대로 살려라, 이 소리요. 아시겠죠? 자, 이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등기가 제대로만 부합하면 효력은 발생한다. 이게 물건 변동의 효력이에요. 자, 근데 이제 애매한 게 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거기 나와 있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자,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 이제 민법하고 중개사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쪽에서는 종종 나온지 모르겠는데, 저하고는 시험에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요 정도는 다 알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잘 모르는데, 예, 그래서. 일단 결론만 알려드릴 건데요. 자, 중간 생략하고 슉 넘어가는 거. 자, 우리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했대. 유효부효. 유효. 요게 결론이에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근데 기왕 했으면 유효 등기다? 무효 등기다? 유효 등기다. 그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유효인데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유효냐 무효냐 하고 허용된다 금지된다는 다른 얘기예요. 아시죠? 금지되지만 기왕 지나간 건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들을 이제 우리 민법 시간에 무슨 단속 규정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배웠어요? 단속 규정 그딴 거 배웠어요? 뭐 효력 규정 뭐 강행 규정 뭐 그딴 거 배웠어요? 배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자, 농담이고요. 예. 이게요, 저도 법 공부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법이 뭘까? 생각을 했어요. 예. 저 좀 센 사람을 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법은 말장난인데, 예, 거의 뭐 답정너. 예, 답은 정해놓고 넌 말만 해라.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걸 논리적으로 세워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황당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단속 규정 이런 거예요. 단속 규정. 자, 단속 규정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빨간불 횡단보도가 있어요? 예, 빨간불이야. 자, 건너면 돼, 안 돼? 안 돼요? 빨간불인데 횡단보도에 섰는데 양쪽에 차가 한 대도 없어. 건너 안 건너? 약간 이제 유혹이 오죠, 지금. 예. 그 빨간불 데 차가 없고 이제 좌우로 살피면 죽으면 안 되니까 좌우로 살피면 차가 없어. 쫙 건넜는데 상대 건너편에 누가 있어? 어떻게 알았지? 경찰이죠, 경찰. 그죠? 예. 경찰이고 허용되는 거예요? 금지된 거예요? 금지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해, 이제? 딱지를 끊어보죠. 딱지를 끊죠? 예. 딱지 끊고 나면은, 그죠? 예. 경찰한테 만나서 딱지 끊을 때 뭐라 그래야 돼? 뭐라고요? 아, 제가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싼 걸로 끊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아니라 그러면 또 이제 센 걸로 가니까 싼 걸로 끊으세요. 그래서 딱지를 싸게 끊었어. 그죠? 예, 그럼 가던 길 가요, 되돌아가요? 가던 길 가야지. 그죠?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돌아가서 다음 파란불에 건너와. 이게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단속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속은 하지만 건너온 건 어쩔 수 없다. 그냥 가던 길 가라, 이 소리지. 자, 이런 거예요. 예,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이게 말도 안 되지. 합법적으로 우리가 고집부리면, 야, 돌아갔다 다시 와. 이러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서로 낭비잖아. 그러니까 단속규정이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법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합리화하는 거예요, 말을. 근데 우리가 그 뭐하러 배우냐? 남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 규정이 쓸데없다 그러면 배울 필요 없지. 근데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도 배워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들 하는 만큼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단속 규정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렇죠? 슉 넘어가면 안 되지. 기왕 했어. 유효부여. 유효. 걸리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왕된 등기 자체를 자, 지우고 다시 해라 그러면 갔다 오는 거랑 마찬가지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거를 이제 사실은 법에다가 해도 된다 쓸 수는 없잖아. 법에다가는 애매하게 써놨다고.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들이 판결문에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막아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서로 안 맞아, 서로. 근데 그거를 또 책에 쓰려니까 저도 엄청 고심했어요. 판결문을 연결해가지고 나름대로 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자, 동그라미 니은 보이세요? 니은에 뭐라고 되세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써있죠?
자, 이 법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것하고 여러분 자꾸 헷갈리시는 게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있어요. 정식으로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기인법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잖아요. 되게 다른 법이거든. 이게 또 헷갈린다고. 그래서 저하고는, 저는 실명법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실명법은 이제 중개사법이나 민법소님 하실 거예요. 저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이죠. 이거 하고 있죠. 두 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등기법. 자, 부동산 등기법. 자, 여기 뭐 들어갈까? 특별조치. 자, 우리나라에 특별조치라는 말이 들어간 법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 법이라는 게 지금 나왔습니다. 두 개 비교됐죠? 예. 네. 자, 등기법.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두 개 다른 법이에요. 다른 법인데, 부동산 등기는 원래는 임의신청. 임의신청이 뭐예요? 임의신청. 임의신청. 강제다, 자유다. 자유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게 등기법 기본 원리예요. 근데 이거는 좀 해야 되겠는데? 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조치법이에요.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어. 자, 매매 계약이면 쌍무다, 편무다? 쌍무다. 쌍무라는 게 잔금을 다 치르고 등기 내놔라. 이게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부동산이 10억인데요. 10억 잔금을 다 치렀어. 그럼 여러분이 매수인으로서 10억을 저한테 다 주셨어. 뭐라 그래야 돼요? 등기하자. 내 이름으로 등기 내놔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10억을 치르고 두 달 동안 말이 없어. 이게 뭐 하고 있을까? 10억을 주고 두 달 동안 말이 없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리버리 매수인 찾고 있어. 그 매수인 찾아가지고 걔한테 얼마에 넘겨? 예? 나한테 10억 주고 걔한테 얼마에 넘겨? 20억? 그럼 몇 배 뛰는 거예요? 두 배 뛰는 거죠? 그러면 자기 등기 하고 넘겨? 슉 넘겨? 슉 넘겨. 그러면 취득세 내 안 내? 양도세 내 안 내? 얼마 띵겼어? 10억 띵겼어.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법이에요. 자, 잔금 치렀으면 두 달 이내는 등기해라. 안 하면 과태료 있어 없어? 있어. 과태료 있어. 생략하지 말라는 법이지. 그게 특별조치법이에요. 할 수 있죠? 근데 이 법은요, 자, 두 달 이내 반대급 부행이 됐으면 두 달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하면 과태료다 라고 써 있는데요. 자, 위반 시 유효다 무효다라고 안 써 있어. 그냥 60일 내 해야 된다라고만 써 있어요. 유효다 무효는 안 써 있어. 그러니까 자, 이걸 위반하는 사람이 걸린 거예요. 걸리니까 판사님들이 유효라고 해서 무효라고 했어. 이게 단속 규정이라고 그랬죠. 유효라고 했을까 무효라고 했을까? 자, 이게 애매합니다. 유효라고 하긴 판사들도 좀 그래. 판결문에 무효는 아니다 이랬어요. 무효는 아니다. 자, 다시 책 보시면, 자, 163페이지에 파란 글씨 보이세요? 파란 글씨 뭐라고 했어요?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이게 판결이 좀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유효란 소리예요. 자기 거 뭐 할 수 없지 뭐. 제3자가 다 넘어갔으면 끝났다. 이 소리예요. 근데 걸린 사람은 재수 없으면 처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그 소리예요. 자,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기왕 넘어간 등기는 유효란다, 무효란다? 유효한다. 실천계 부합하면 어쩔 수 없다. 그죠? 예. 자, 디귿 보세요. 최종 양수인, 맨 세 번째 사람이죠? 예. 중간 생략 등의 합의를 유효로 최초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자, 전원의 의사합시가 필요하죠. 자, 3자 합의 있으면 직접 청구도 가능하다. 이게 판사님 입장이에요. 이건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랑은 별개란 말이에요. 직접 청구 된다. 그죠? 근데 3자 합의도 없었는데 이루어졌으면 어떡할 거냐?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자, 역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보이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나 도저히 판사님들도 그죠? 낯뜨거워서 유효라고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 그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중간 생략을 했단 말은 허가 두 번 받을 거 한 번밖에 안 받은 소리예요. 이것까지 유효라 하면 자기들도 낯뜨거워. 이건 어떻게 해? 이건 할 수 없지 않냐? 할 수 없다. 이거 무효야. 이건 무효야. 됐어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어쩌고저쩌고 길게 써있지. 최종 최소 어쩌고만 써있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맨 끝에 뭐가 보이세요? 무효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무효. 됐어요. 지금 이제 흐름을 잘 보시면 제가 파란 글씨에 기가 막히게 넣어놨어요. 걔네들만 보시고 흐름만 읽으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또 이런 게 있어요. 모두 생략 등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생략 등기. 이것도 허용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금지된다. 허지가 어딨어. 금지된다, 금지된다. 근데 기왕 했으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됐죠? 자, 그 다음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으로 했다. 등기 원인이 실제로는 증여래, 증여. 근데 등기소에 가가지고 매매라고 뻥을 친 거야. 어차피 넘어간 거예요. 그럼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역시 무효는 아니다.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등기의 전반이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기왕 등기가 돼버렸고 그 등기된 사람이 사실 그 사람 거다. 그럼 뭐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넘어가자. 이런 소리예요. 그죠? 그러나 절대 이건 안 되겠다.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이건 안 된다. 자, 이거에서 생략을 했다는 건 허가를 한번 띵겼단 말이죠. 이건 용서 안 된다. 이것만은 무효다. 자, 이 정도 외울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 무효등기 유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 얘기만 좀 할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무효등기 유형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조금 복잡해요. 네, 복잡해요. 이 얘기만 조금 합시다. 돈 꿔주는 거 생각해요. 돈 꿔주는 거. 자, 매매가 아니라 돈을 꿔줍니다. 돈을 꿔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한 5억 꿔줬어. 자, 돈 꿔준 사람 이름 뭐죠? 채권자. 자, 꾼 사람은 채무자. 자, 이게 안 잡히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돼요. 채권자, 채무자도 모른다. 그러면 좀 오래 걸리실 분이에요. 자, 돈 꿔준 사람이 받을 게 있잖아요. 채권자. 자, 돈 갚아야 되잖아요. 채무자. 자, 이건 말 그대로 채권, 채권. 채권은 딴 사람한테는 말을 못 해요. 그 사람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랑, 너, 나랑, 너, 나랑. 자, 돈 꿔주신 거 돈 갚아. 채권이죠? 근데 만약에 얘가 돈 떼어먹으면 이게 심각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건을 잡아놔야 돼. 물건. 물건을 잡아놓는 게 물건이에요. 물건에 대한, 자, 담보권이기 때문에 물건입니다. 자, 물건 중에서도 등기부에 나오는 담보물건이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합의해서 만들어냅니다. 자,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 게 뭐예요? 설정을. 그래서 둘이 돈 안 갚으면 이렇게 하기로 하자. 집 날리기로 하자. 라고 합의가 된 거야. 자, 설정하기로. 자, 둘이 뭐 했어요? 여기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이라는, 자, 물건이 생겨, 안 생겨? 자, 물건. 변동.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해. 자, 지금은 설정 계약이니까 이거는 법률의 행위야. 자, 이것만으로는 물건 변동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돼? 등기 해야지, 등기. 자, 무슨 등기? 당연히 저당권 설정 등기 있죠. 자, 또 속없이 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안 된다고 해요. 자, 저당 설정 계약이면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가 서로 부합해야 돼. 저당 설정 계약하거나 전세 설정 등기 이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두 개 맞아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계약도 있고 등기 있으니까. 자, 등기가 맞춰지면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 그 효력은 물권 변동. 자, 물권 변동이 저당권이 설정되니까 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 취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자, 이 등기부 갑구에는 누가 써 있을까? 갑구에는 여기가 써 있고, 그죠? 자, 을구에는 누가 써 있을까? 을구에는 이제 B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게 맞춰지면 자,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물권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이 취득되고 이전되고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공식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이 공식대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왔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돈 갚았대. 갚았대. 자, 돈 갚았대. 갚으면 채권이 있다, 없다? 없다.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없는 거예요. 돈을 갚는 순간 채권과 저당권 즉시 소멸합니다. 근데 등기소에서는 얘네가 돈 갚은 거 알아볼라? 몰라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저당권이 남아있어요? 지워졌어요? 남아있어. 이거 어떻게 지워줘? 남아 이 시차가 생기니까. 그죠? 자, 돈을 갚는 순간 채권은 끝나고 그 순간 저당권도 끝나는 거예요.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 없는 거예요. 등기는 아직 껍데기로 남아있단 말이죠. 자, 이 등기는 처음에 등기할 때는 유효등기였지만 돈을 갚는 순간 껍데기가 됐죠. 껍데기 되는 게 뭐예요? 무효등기입니다. 돈을 갚는 순간 무효등기야. 자, 무효등기가 어떻게 돼요? 자, 이걸 신청으로 말소를 하게 될까요?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까요? 신청 말소요. 아니, 직권이라는 건 등기관이 자동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등기관이 얘네들 돈 갚은 거 자동으로 알아볼라? 모르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등기관이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커피 마시다가 갑자기 번뜩, 지워줘야 되겠다. 이럴 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건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라서 직권 말소 되는 건 아주 특이한 경우들이에요. 무효니까 직권 말소, 오늘 배운 거 뭐 있죠? 관할 위반, 또, 등기할 상인. 그 정도는 돼야 돼. 그 정도 되는 무효라야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말소 되는 사항들은 법에 딱딱딱 몇 개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관할 위반 등기할 상인 아닌 경우.
그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무효라고 다 직권 말소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신청 말소지. 됐죠? 자, 누가 가? 예? 네? 누가 가? 자,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은 저당권자. 둘이 같이 가야지. 돈 갚았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공동 신청 말소를 해야 되는데 누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A가 급해, B가 급해. A가 급하지. 돈 갚았으니까. 저당을 털고 싶은 거야, 내 집에. 근데 얘가 소식이 없네? 돈 갚고. 얘가 굳이 나설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아무 소용이 없지. 그 냅뒀어요. 냅두니까, 자, 이 저당 등기는 그대로 무효 등기로 그냥 유지가 된다고. 응? 왜 A는 소식이 없을까? 까먹었어? 아니, 대출받은 거 다 갖고 나서 까먹을 리가 있어요? 네? 왜 가만히 있을까? 자, 나중에 돈을 또 끌라고. 돈을 또 끌라고. 또 끌면서 5억을 또 껐어? 그럼 얘가 뭐라 그랬어요? 저당 잡자 그러겠지?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그거 안 지웠다 그래. 그거 안 지웠으면 합의해서 또 쓰재. 그 무효등기를 합해서 유효로 또 쓸 수가 있다예요. 있다. 됐어요? 자, 이거를 무효등기를 유용한다. 이렇게 얘기해. 유용한다. 자, 무효등기 유용은 가능한데요. 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당권과 같은 권리등기만 돼. 권리등기. 자, 표제부에 있는 뭐 면적이나 지목 이런 건 안 돼. 자, 지금 권리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는 권리죠? 권리에 대해서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 2번하고 C, 제3자가 있으면 안 돼요. 제3자가 있을 때 한다, 없을 때 한다? 없을 때 한다. 그때 유용이 되는 거야. 합의가 되면. 그죠? 자, 무효등기도 유용이 가능하다. 그죠? 합의에 또 쓸 수도 있다, 그대로. 돈 끄고 옛날 등기 그냥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나, 건물이 있냐, 없냐는 안 돼요. 저당권이 있냐, 없냐는 돼. 권리에 대해서만 되는 거지, 사실관계, 면적이 있다, 없다, 건물이 있다, 없다,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안 된다. 권리 등기만 유용이 되는데, 자, 조건 이해관계는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만 된다. 자, 이제 책 보세요. 자, 동그라미 니은 보이세요? 자, 거기 무효등기 유효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효인 저당권 설정 등기가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자, 돈 갚은 거죠? 채권의 변제로. 소멸됐어. 그러면 채권이 끝났으니까 저당권도 즉시 소멸한 거예요. 근데 그 등기는 말소하지 않은 상태. 자, 이해됐죠? 자, 이후에 발생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로 사용한다. 나중에 또 돈을 꾼 거지. 이거를 그 담보로 이전 등기 쓰자. 라는 경우죠. 자, 판례는 권리등기 보이시죠? 권리등기. 자, 권리등기에 대해서 이해관계 생기지 않은 경우에 유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됐죠? 자,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권리등기만 된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 없을 때만 된다. 그죠? 다만, 멸실된 건물, 끝난 건물이요. 끝난 건물의 등기는 멸실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끝난 건물 등기. 자, 신축을 얼른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 끝난 건물 등기를 갖다가 신축 건물에 쓰겠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이건 얘기가 좀 다른 거 아니냐. 그죠? 건물이 옛날 건물이냐 새 건물이냐는 이게 표제부 문제예요. 이 건물이냐 그 건물이냐 문제니까. 이건 유용이 안 된다. 이건 정리하고 새 건물 등기 새로 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저당권 같은 경우는 권리 등기니까 둘이 합의하면 놓고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이해관이 없는 한은. 됐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넘기시면. 자, 168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168. 자, 168페이지 한번 가보시고요. 168. 자, 168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 자, 그림을 보시면 등기 설비라고 돼 있죠? 등기 설비. 자, 등기 설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자, 앞에 보시면 자, 등기소, 등기관, 자, 등기부. 자, 등기소에 가면 누굴 만나요? 등기관을 만나요. 자, 등기관한테 등기부에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등기 설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요즘에 시험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우리는 등기부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 된다. 자, 등기부는 부동산마다 하나씩, 한 세트씩 들어있죠? 그래서 1부동산, 1등기기록. 자, 이런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표제부 갖고 울고 이러시면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자, 구분 건물 등기는 좀 특이하게 생겼다.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오늘은 이제 구분 건물 등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특징을 좀 볼 겁니다. 예.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어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 자, 두 2페이지 보시면 이번 주 확인학습 있어요. 이번 주 확인학습. 거기서 자, 1, 2, 3, 4, 5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 2, 3, 4, 5, 6까지. 1, 2, 3, 4, 5, 6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조금 쉬었다 계속 할게요.